호박을 저기 안 자를 건데. 그럼 뭐 오이도 어떻게? 소금 안 넣지? 네, 다안 넣었어요, 가루에는. 별로 안 짜지, 소금? 짤걸요? 조룡이라서. 하나 하면 좀 말라나? 짜다, 진짜. 진짜 짜면 어떡해. 저염 고비네랄 소금하고 이게 다른 조류용이라서. 조금만 짜면 10억이나 짠 거지. 저거 짠다나 모르겠네. 팥이 커버해주겠지, 뭐. 팥이 원체 단맛이 강하잖아. 호박이 안 달을 텐데, 하나도. 이거를 좀 설탕 먹였었는데. 어떻게. 그러시던지. 좀, 이거, 치워봐, 이거. 빈 그릇이? 네. 아이고, 짝짝이다. 저번보다는 그래도 준비가 좀 완벽하지 않아요? 엄마가 보기엔 여전히 미흡한가 봐. 설탕도 이거 저기 뭐야 꺼내가지고 전주로 빠트리고 뭐 해야지 딱딱 붙어가지고 소금 넣었지? 좀 전에 넣으셨잖아. 네. 여기 뭐안 깔아요? 아, 깔아야지. 면포. 그 호박을 자르고 보면은 약간 이렇게 수분이 많은 부분 있잖아요. 그거는 그 썩을까봐 내가 아침에 다 도려냈는데 그 도려내는 거 맞죠? 어디게 누구는? 그러니까 그 부분 여기에 보면은 저 이렇게 호박에 그 안쪽에 있는 약간 좀 섬유질 듯한 그 그런 물렁거린다고? 물렁거리는 부분 있잖아요. 그런 수분이 많은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과일 야채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 썩잖아. 그래서 냉동시켜야지.
호떡꼬치 막 뛰더라고. 나 그렇게 뛰는 것도 내가 처음 봤는데. 조금 저 바닥에 있구나. 물은 한 반 정도 받으면 돼요? 끓기에 충분한 그런 용량으로? 그치. 아니, 물 끓여서 저 우에 봤잖아. 닭고기는 몇살로 한 거지? 몇 살이요? 그거 찹쌀 간 건데. 네, 이거 다 찹쌀이에요. 그러니까 믹서기가 저게 원래 걸로 저게 하면은 더 고운데 그게 작동이 안 돼서 저게 하다 보니까 덜 갈렸어. 그냥 빵 하면서 밑에가 가는 게 있으면은 그걸 자꾸 이렇게 올라가면서 갈았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갈아서 그게 다 갈리냐? 안 갈리지. 아, 그래서 그 현미 찹쌀, 그러니까 아니 찹쌀을 그 물에 그 대여섯 시간 이렇게 불려서 말릴 때 어떻게 하면 바싹 말라요? 응? 어떻게 하면은 잘 말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? 찹쌀? 아니 그러니까 그 엄마 말대로 이렇게 찹쌀을 불렸잖아요. 물에 불려서 그다음 말려야지 이게 가루가 잘 갈릴 거 아니야. 왜 말려? 그냥 속골에다 건져서 물만 쪽 빼면 되는 거지. 그래요? 그럼 그렇게 해서 갈아야지. 뭐. 믹서기의 문제였구나. 말리면 말리면 안 되지. 이게 가루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? 아니야? 똑같아? 첫 번째 했던 저 팥떡이 제일 가루가 많았어요. 그래? 응.